안녕하세요. 욕심없는자입니다. 제가 출조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게 되는데요. 일톤피식님이 낚시 카페를 개설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소식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는데요. 여기에 오래전부터 제가 가입이 되어 있었고, 초창기까지 지금 이렇게 초창기부터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제 다양한 낚시터 정보와 그 다음에 조각, 그리고 정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채비도 많이 있고요. 여러 가지 좋은 인연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오셔서 좋은 인연, 좋은 나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 보시면은 제 영상이 올라갈 건데요. 여러분들 오시면은 제가 오시기 편하게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카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낚시하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욕심없는자입니다. 오늘 22년 첫 출조를 부림으로 왔는데요. 지금 낚시터에는 한 분이 계시고 지금 바람이 잔잔하게 일고 있습니다. 오늘 태풍이 예상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괜찮은 것 같고요. 어제 오신 조사님께서 한 아침 9시부터 폭발적인 입질을 받으셨다고 하네요. 지금 저는 본 촬영에 앞서서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찌를 쫙 올려주는 찌올림이 해서 향어 한 수를 첫 수를 했습니다. 오늘 예상 목표는 3마리인데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불임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풍이 불어서 솔 체질이 잘안 되고 있습니다. 몽뚤 부력이 너무 약해서 찌를 지금 바꿔볼 생각도 있는데 일단은 최대한 좀 해보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한 마리 빅원을 잡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요. 당연히 첫 출조라서 그런지 그런 욕심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여건이 강풍에다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제가 원하는 자리에 다행히 앉았긴 앉았는데요. 과연 조과가 어떨지 여러분들도 한번 함께 지켜봐 주세요. 작은 물고기 같은데. 향어입니다. 향어가 나왔습니다. 작은 향어요. 오늘은 첫 출조를 맞이해서 제가
백년공방님 그래서 찌를 구입을 해서 이렇게 지금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양이 상당히 이쁘죠, 그렇죠?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장은 1m씩 제가 일부러 1m10으로 맞췄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력은 제가 카본을 쓴다 그러고 15g에 지금 맞추었습니다. 실제로 나가는 거 하고 제가 보겠고요. 오늘 첫 줄줄을 맞아서 찌울림이 그다지 좋지 않고 활성도가 좋지가 않은데 여러분들께 이 찌를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과연 어떤 조과가 있을지 한번 찌를 바꾸어서 사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럼 시작하겠습니다.